지금으로부터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와 대한민국 헌정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 생물사태의 전방위적 방어 전략 관련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맛보게 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김태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최근 메르스 확산과 미군 탄저균 반입 등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생물 사태에 대한 올바른 방어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행사의 순서는 간단한 국민 의례와 더불어 안내장에 나와 있는 대로 교내외 귀빈 축사, 본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패널 토론 시간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착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축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남호 고려대학교 부총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고 또 매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이런 모임에 총장님이 나오셔서 마땅히 환영을 하셔야 마땅한데 총장님께서 지금 일본 출장 중이어서 제가 교육부 총장을 맡고 있는 제가 대신 나온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경식 헌정회장님과 이상희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헌정회 회원 여러분, 김익환 고려대 생물방어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생물방어 전문가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메르스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으며 치료받던 중 여러분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병상에는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밤낮없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 속히 완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이어진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제 전쟁으로 인식해야 하며 고위험성 병원군들을 국가의 주적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운 이때 생물방어연구소와 헌정회가 함께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과 패널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고위험 감염병의 예방과 생물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법률안이 제안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헌정회 신경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헌정회 일을 보고 있는 신경식입니다. 오늘 저희 모교에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니 나도 한번 가서 좀 뒤에 앉아 구경도 하고 간 김에 학교도 한번 좀 돌아봐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헌정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신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께서 돌아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뭐 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내가 축사를 많이 하지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내가 축사를 못하겠다. 여기 앉아 계신 어느 참 그 처음 오신 젊은 사람도 나보다 다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인데 거기서 내가 무슨 참 공자님 앞에 문구 쓰듯이 무슨 축사를 하느냐. 난 뒤에 앉아서 그냥 보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게 또 축사 자리가 이렇게 돼서 제가 이 유인물에 간단한 축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축사 인사는 그걸로 대신하고 이왕 저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교에 와서 또 지금 이 아주 제일 그 시기에 적절한 이런 세미나를 하시는 우리 과학자 또 이 생물학자, 의학자 여러분들을 뵌 자리에서 그래서 제 느낀 생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관계, 특히 이런 바이러스전은 여기 군, 참 장성도 오시고 군 출신들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이건 이제는 병원에서 환자 다루도 따를 문제가 아니고 참 나라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일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메르스의 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애초에 정말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전문적으로 딱 처리했으면 이렇게 큰 혼란 없이 또 경제적 부담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애초에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온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시는 데 대해 저로서는 참 고맙고 또 참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의견도 나누고 좋은 안을 내서 그 안을 정부에 반영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면은 앞으로 제2나 제3의 혼란스러운 메르스 상태는 막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이상희 장관 표현에 의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1차, 2차 대전은 적과 적끼리, 적과 아군끼리 참 포탄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이건 뭐 휴전도 없는 거고 대화도 없는 거고 그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끝을 봐야 하는 전쟁인데 이게 그렇게 국지전적으로 뭐 몇천 명, 몇만 명 다치고 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몇 해 전에 스페인 독감에서 5천만 명이 뭐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전쟁 치고는 너무나 참 끔찍하고 혹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군에서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생물 사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국가 예산으로 나라를 지키는 안보 예산으로라도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2차 대전 때 그 중국 하르빈 옆에 그 137부대인가 저 일본 사람들이 그 생물학 생물 전쟁했던 그 지역을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때 벌써 60년, 70년 전에 이런 그 생물 전쟁을 대비를 했고 이 바이러스 전을 대비를 한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대해서 너무나 참 소홀하고 관심밖에 두지 않았었나. 이제라도 이렇게 참 명문 고려대학에서 이 같은 행사를 벌려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또 여기 관계 있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회의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또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방안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라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이남호 부총장님과 그 다음에 신경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와 같은 그 생물 사태가 어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메르스 사태를 접하고 국가적 생물 사태의 대비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본 고려대학교 생물연구소와 방어연구소와 이번 심포지엄 개최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히 황진아 국방위원장님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오늘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황진아 의원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와 대한민국 헌정의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가 생물사태의 전방위적 방어전략 제하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14세기에 있었던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재래식 화학무기를 압도하는 치명적이고 강력한 생물학 무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탄저균 100kg을 공중에서 살포하면 100만에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어서 1메가톤급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그러한 살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듯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생물학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적 과제입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르스가 국내로 전파이 돼서 국민들의 생활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국민적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생물 위협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오늘 행사는 매우 시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세미나를 통해서 생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보다 완벽한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질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대 생물연구소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춘진 인사 올립니다. 국가 생물 사태 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와 국회 헌정위가 손을 맞잡고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함께하신 고려대학교의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생물방어연구소의 김익환 소장님, 헌정위의 신경식 회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안전 차원에서 생물 사태를 다뤄야 됩니다. 최근에 메르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즉 메르스를 박멸해야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방비 상태로 외국의 신종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퇴근에 탄저균 등이 많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바로 생물학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한 국가와 준비하지 않은 국가는 차원을 달리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우리 항진화 국방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화이팅!